정말. 자, 8과 9. 겨울에는 추워서 배터리가 빨리 닳아? 예. 왜? 추우니까. 더우면 열받아서 막 배터리가 열이 나서 안 닳아? 근데 겨울에는 빨리 닳는 것 같아, 그지? 우리 아빠 차들도 보면 겨울에 어때? 시동이 잘 안 걸려. 배터리가 빨리 이렇게 아웃돼. 맞아요. 자, 아무튼 나한테는 쉬운데 너희들 어렵다. 자, 아무튼 계속 키워나가고 풀고 이렇게 실력을 쌓아나가면 언젠간 나처럼 이렇게 이게 뭐 껌처럼 보일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눈에 띄니? 하나도 안 눈에 띄는데요. 그렇지. 이게 뭐가 눈에 띄어야 되면은 소. 고기 하면 소고기다, 그지? 소고기 얼마나치 먹을 수 있어? 나는 10만원어치도 먹을 수 있어. 계속. 근데 소고기 10만원어치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 질릴 것 같은데. 질려, 토해. 느끼한 밋밋하고 느끼해, 그지?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돼? 순서가 중요해. 자, 여기 소, 돼지, 장어, 닭갈비 이렇게 있어. 장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 줄 알아? 쌈싸서. 저거 와, 아주 쌈에 딱 들어가겠다, 그지? 제일 처음에 뭘 먹어야 될까? 처음엔 소고기로 먹는 거야. 왜? 느끼하니까. 배고프니까. 지금 배고파. 얘를 구워봐. 얼마 걸려? 얜 기본이 한 10분은 구워야지 돼. 불 피우고. 안 걸어도 장어는? 이건 한 13분 걸려. 닭도 한 10분 가까이 걸리지. 얘는? 5분. 5분이 아니라 뭐 이거는 진짜 숯불에서 구우면 한 20초면 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먼저 딱 진짜 1분도 안 걸리지. 20초만 먼저 먹는 거야. 그지? 네.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될까? 장어. 소를 먼저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비싼 거를 배고프니까 어떻게 돼? 빨리. 계속 먹게 돼. 그럼 돈이 무지행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제는 좀 장어. 이런 걸 먹어주는 거야. 아, 네. 그지? 그럼 저 순서대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어. 이제 이런 걸 먹어주는 거야. 요거는 이제 좀 바뀌어서 생각하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먹어야겠어? 물. 소고기 남는 걸 먹는 거야. 아. 왜? 이제 배부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먹어도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나는 이렇게만 20만원어치 먹을 수 있어. 이 순서가 바뀌면은 소고기부터 먹으면은 50만원이 나와. 순서가 중요해. 자, 아무튼 소 하니까 생각이 났다. 자, 소가 있으면은 뒤에 이렇게 가면 뭐가 보이게? 대시 보여야 돼. 소가 있으면 대시 붙여야 돼. 또! 이것도. 소가 있으면 대, 대야 되겠네. 맞네. 또. 이제 투가 있으면 뭘까? 투가 보여야 돼. 2가 있으면 2가 보여야 되는 거야. 요런 게 하나의 세트야. 자, 일단은 세트야. 그래서 문장에서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 너무 뭐해서 뭐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2가 붙으면 너무 뭐해서 못한다는 말이고, 그럼 이것도 못해 해? 못해. 못해. 근데 so가 붙으면 할 수 있다도 되고 못한다도 되고, 할 수 있다도 되고 못한다도 되고 그런 거야. 못한다 할 수 있, 뭐, 못한다 할 때는 이렇게 can't가 붙어야 돼. 여기도 can't가 붙었지? 어디 갔어, can't? can't. 그지? 이건 못한다 뜻이 되는 거야. 선생님. 어. 3번은 없어요. 그니까 아닌 거 아니야? 3번은? 근데 모두 고르면이나. 어. 자, 3번은 마지막에 한번 보자고 만나세요. 자, 그래서 요 2번부터 볼게요. 그럼 봐. This bag is so heavily. 너무 무거워서지. 너무 무거워서 그녀는 그것을 들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종이 하나에다가는 막 적어놔도 돼. 종이 두 장 줬으니까 시험 한 장, 한 장만 답을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건 그냥 답만 5번 이게 아니야. 내가 틀린 거를 고쳐줘. 그럼 그 고친 것까지 고치고 답을 맞춰야지. 맞추는 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게 틀렸어. 자, 우린 형용사라는 걸 배웠지. 네. 그럼 무겁다, 뭐하다 이러려면 어떻게 써야 되게? 그냥 뭐뭐하다 이런 말을 하려면 비동사 다음에 뭘 써야 돼?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 형용사를 써야지만이 뭐하다야. 여기 부사 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heavy 이렇게 고쳐주면 돼. 네.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그걸 들을 수 없다. 그것이라는 이 말도 꼭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것도 보자. 마음은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지. 자, 이거 요 sad 맞나? sad가 맞아? sadly가 맞아? 비동사니까. 새드가 맞지? 자, 이건 맞는데 이거 틀린 데가 한 군데 있네. 내 눈에 띄는데 뭘까? 잠깐만요.
뭐 잠깐만요. 한번 맞추겠나 네가? Anything, can, she, said, so, was, 중에 하나가 틀렸지? Anything? 그게 뭘까요? 자, not과 any는 배웠잖아. 아무것도 뭐 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다. 뭐 먹을 수 없다. 맞지? 자, 그런데 요 힌트를 주자면, 자, 요거랑 요것 중에 틀린 게 있어. 그렇지. 왜? 그렇지. 이거 과거잖아. 그럼 이것도 과거를 써야 돼. 실력 봤나? 네. 그 캔의 과거 뭔데? 쿠드지. 그래서 couldn't 이렇게 쓰면 돼. 자, 캔의 과거는 couldn't. 만약에 이게 is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can't가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day면 어떻게 될까? can't. 여기가 day면. 여기가 can't고 여기가 day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복수니까. 아, 아. 아가 되겠지. 만약에 couldn't고 day면 어떻게 될까? were가 되겠지. they were 이렇게. 자. 어, 기대 이상이야? 네. 오. 기대 이상이야. 기대는. 자, 다음에 이제 투투 갑니다. 투투. 자, 투투는 뭐라고 그랬지? 바쁘나? 할 수 없다. 없다야. 자, 그럼 뭐야? 너무 졸려서 숙제를 할 수 없다. 없다야? 할 수 없었다가 되는 거야. 자, 이거 맞는 문장이야. 맞는 문장이야. 자, 이것도 그렇게 됐나 보자.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풀 수 없다. 좀 전에 어느 거였지? 투투가 없었다. 어. 자,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풀 수 이거니까 없다. 다가 되는 거야. 현재니까. 그렇지. 지금 1번 봤잖아. 아. 자, 그런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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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하고 좀 전에 한 4번하고 보니까 뭐가 좀 다르지? 자, 1번하고 4번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알 것 같은데. 요런 투 동사는 같은데 그 앞에 요게 하나 붙었지? 네. 여기는 있어, 없어? 없지. 요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for 다음에 이거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목적격이지. 이렇게 for 다음에 목적격을 쓰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문제는 풀기 어렵다 이런 말이고, 다시 말해서 너무 어려워서 풀 수 없다 이런 말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누가? 내가 풀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네가 풀 수 없다면 무시하는 거지. 야, 이 문제 너 어려워서 네가 못 풀어? 그러면 for you가 되는 거야. 그가 for him 목적격. 그녀가 for her 목적격. 그들이 목적격. for them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목적격을 쓰는 거야. 이 앞에다가 to 앞에 for 목적격 이렇게 쓰면은 얘가 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문장은 맞아 틀려? 맞아. 자, 이 문장은 맞는 게 돼야. 그 다음에 아까 어리버리한 거 하나 있었는데 뭐였어? 자, 요거 보자. 자, 이거 보니까는 딱 보니까는 뭐가 이상해? 정답을 한 장을 하 이거는 딱 보니까 뭐가 이상해? 투면 투가 있어야 되고 쏘면 대시 있어야 되는데 뭐야? 없어요. 없지? 뭐는 있어? 대신 있지. 네. 그럼 앞에다 뭐 붙여야 돼? 쏘 어디? 베리야. 요거를 빼버려. 아. 그러면 이야기 너무 웃겨서 모두가 웃었다. 아. 그럼 시제도 만나봐. 요거 과거 썼는데 여기도 과거 썼네? 그럼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자, 요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야. 자, 하나 해결했습니다. 정답 표시 뭐든지 써도 돼. 뭐든지 써야 되고 정답도 써야지. 그래야 좀 이따 시험을 보고 그걸 보고 채점을 하지. 답지를 만드는 거야 지금은. 자, 이것도 가볼게. 또 동그라미 쳐보자. So that 있고 정상. So that 있고 정상. So that 있고 정상. So that. So that. 다 정상이다 그지? 네. 자, 이제 두 번째 뭘 확인해야 돼? 시제가 맞는지 보는 거야. 요거 과거. 과거. 현재. 현재. 과거, 과거. 과거, 과거. 과거, 과거. 와, 다 맞다, 그지? 아.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렵긴 했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자.
내용이 맞나를 한번 보자. 책이 너무 지루해서 그녀는 잠들었다야. Fall asleep. 현재면 fall. 잠들었다. 과거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네. 너무 커서 나무에 닿을 수 있었다. 맞나? 맞아요. 이것도 맞네. 너무 빨리 달려서 경주에 이길 수 있었다. 맞아요. 맞네. 어, 왜 틀린 게 안 나와? 도서관은 너무 노이즈가 뭐지? 몰라요. 이거 잘못 썼나? 그럼 이거 형용사를 써요. 노이즈는 잡음이고 시끄러우는 뭐게? 노이즈 이렇게 와 있어야 돼. 그럼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건 너무 시끄러워서 나는 집중할 수 없다. 요걸 요렇게 잘못 썼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틀렸거나 요렇게 쓰면은 맞는 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거 보고 판단하면 되겠지? 옛날에 이런 시험이 있었어. 다음 중 틀린 걸 하나 고르셨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잘못 썼지? 네. 근데 누가 봐도 이 문장은 요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려. 틀리지? 근데 선생님이 요거를 잘못 썼지? 네. 그럼 잘못 썼다고 가정하면 요건 맞아 틀려? 맞아요. 아, 이거 그 맞는 게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틀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밑에 거는 완전히 틀려버린 거야. 그럼 어느 걸 답으로 해야 돼? 완전히 틀린. 그렇지. 그런데 이 아이는 4번까지만 읽고 어? 틀렸네?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아이지. 4번 했지. 그리고 나중에 정답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선생님이 글자를 잘못 타이핑한 거잖아, 인마. 바보 같은 새끼야. 이게 완전히 틀렸는데 야, 네가 이게 완전히 틀렸어? 아니면 요거 저 스펠링 잘못됐어? 이러니까 할 말이 없겠지. 네. 그지? 그래서 다 읽어봐야겠지.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자. 책상은 너무 무거워서 그녀는 그것을 움직일 수 없었다. 맞는 것 같아. 아, 이것도 맞네. 그러면은 뭐다? 4번. 요거 되겠네. 그럼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또 하나 배웠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서 뭐뭐 하다 했다 이렇게 뜻이어야 된다. 이제 그거를 하나 배웠어.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자, 이것도 보자. 너무 추워서 요거 뭐지? 했다? 어, 이제 알았다, 그지? Have to, 해야 한다. 아. 코트를 입어야 했다. 괜찮지? 네. 너무 맛있어서 먹는 걸 멈출 수가 없다. 괜찮아? 너무 healthy, 건강해서 3시간 동안 달릴 수 있다. 별로네, 나는 3일도 달리는데. 네? 이상 없지? 그 다음, 엄마는 너무 착해서 모두가 그녀를 좋아한다. 이런 엄마 없지? 그녀를 좋아한다. 어때? 괜찮네? 차는 너무 비싸서 우리는 살 여유가 있다 이 말이야. 살 여유가 있었다. 어때? 틀렸어. 왜? 너무 비싸. 그렇지. 너무 비싸니까 이거 어떻게 고치면 돼? 요거를 과거니까 couldn't 이렇게 써야겠지. 그지? 근데 부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비싸서가 아니라 너무 싸겠지. 어쨌든 너무 비싸면은 살 수 없다가 상식적으로 맞겠지? 어디 가서 말해봐. 와, 난 그거 너무 비싸서 난 살 수 있어. 이런 멍청한 놈을 보았나? 목을 치겠지?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다른 형태가 또 뭐 있지? 쏘댄 말고? 몇 번까지 하는 거지? 아, 뒤에 되는 거. 아, 요 정도 보면 되겠다. 자, 됐어. 테스트 큐! 그렇게 하고 마치자. 세 개봐요? 세 개밖에 안 했어? 네 개 아니야? 네. 세 개. 5번부터 57번까지 했는데요. 고치는 것까지 맞고 답까지 맞아야 돼. 큐.